여기는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는 찜닭이나 간고등어도 있겠습니다만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 중에는 바로 이 헛제사밥도 있죠. 헛제사밥의 유래에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유명한 서원이 많은 안동의 유생들이 거짓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었다의 헛제사밥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실은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헛제사밥이 나왔습니다. 1인분씩 따로 세팅이 되고요. 놋그릇에 6가지 나물과 두부탕국, 간고등어, 상어고기, 배추전, 다시마전, 삶은계란, 호박전, 두부전, 소고기 산적이고요. 무가 동동 뜬 안동식혜 그리고 흰쌀밥입니다. 밥을 놋그릇에 넣고 간장을 두어 숟갈 넣어서 비빔! 밥입니다.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는데 고소하고 슴슴하면서도 나물향이 향긋한 게 흔히 먹는 고추장 비빔밥과는 결이 다른 정중동스러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안동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명물 K리커의 자존심 안동 소주도 곁들여야겠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상어고기는 거의 무맛에 가까웠는데 약간의 기름기 사이로 홍어처럼 삭힌 향이 희미하게 느껴졌고요. 식감은 기름지면서도 퍽퍽한 게 삼치랑 비슷했어요. 두부탕국도 역시 상당히 슴슴합니다. 간고등어도 생각보다 짜지 않네요. 다시마전은 그냥 다시마 맛이고요. 안동식혜도 한 입 먹어봅니다.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요. 일반 식혜와 달리 끓이지 않고 발효한 엿기름, 찹쌀, 생강, 고춧가루, 무가 들어간 식혜인데요. 수정과 식혜 깍두기 국물 섞은 맛이 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배추전인데 제가 기대했던 알배추가 아니라 아쉽고요. 소고기 산적은 반찬들 중 가장 간이 셉니다. 삶은 계란은 삶은 계란 맛, 두부는 두부 맛이죠. 아, 안동식혜 정말 끝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이 헛제사밥은 고기 한 조각 없는 비빔밥에 다 식은 전들과 탕국일 뿐이라 가격에 비해 구성이 빈약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가 아닌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상어고기나 안동식혜, 간장으로 간을 하는 안동 비빔밥과 같은 향토음식들을 맛볼 수 있음은 물론 과거 안동 지방의 유생들이 향유했던 식문화를 먹음으로써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었고요. 또한 인근의 안동시립 민속박물관과 안동 공예 문화 전시관, 석빙고, 다래원, 민속촌과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골프클럽까지 문화재와 가볼만한 것들이 모여있으니 근처에서 관광을 즐기고 저녁을 드신 다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월영교 야경으로 이어지는 콤보가 가족 단위 관광객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코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고즈넉한 맥주집에서 안동의 오미자와 생강, 맹개미를 넣어 만든 수제맥주를 맛보는 것으로 밤을 마무리했고요. 이튿날 아침 룸메가 자는 동안 이 지역의 또 다른 별미라는 냉우동집에 가서 차가운 멸치육수 속에 우러나는 42년 업력을 맛본 다음 춘장은 왜 주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명품떡 80년 전통의 버버리 찰떡을 포장 선식도 맛있겠다. 잠에서 깬 룸메를 데리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갑니다. 어제 월영교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신 대마갈비와 중앙찜닭 밀직식당 중에서 중앙찜닭입니다. 35년 동안 2대째 이어오고 있는 곳이죠. 메뉴! 서울엔 없는 쪼림닭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쪼림닭엔 당면 대신 떡이 들어간다고 해서 찜닭으로 급선회를 했는데 다른 손님들도 다들 찜닭을 먹고 계셨어요. 치킨 무가 나오고 마지막인데 안동 소주가 빠질 수는 없겠죠. 무려 4만원짜리 조화 안동 소주. 2대째 무형문화재이자 명인 집안인가 봅니다. 따르고 있는데 찜닭이 나왔습니다. 양이 상당하네요. 32,000원짜리 중짜면 성인 3, 4명은 먹겠어요. 맵기는 봉추찜닭 수준입니다. 다진 마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꽤나 달짝지근해요. 안동 소주를 한 잔. 포슬포슬한 감자를 잘게 부숴서 양념에 적시 한 입. 당면은 살짝 꼬들하게 나오는데 먹다 보면 적당히 먹기 좋을 정도가 됩니다. 찜닭도 찜닭인데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조화 안동 소주였어요. 45도의 고도주인데도 혀에 깔깔하게 남는 쓴맛도 없었고 목넘김이 너무 부드러워서 한 잔 꼴딱 삼켜도 으레 나올 만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명인의 안동 소주를 할 만했던 거죠. 후식으로는 49년 업력의 동네 명물 맘모스 베이커리에서 크림치즈빵과 아아를 마신 다음 터미널까지 갈 필요 없이 안동 초등학교 앞 시외 버스 정류소에서 동서울행 버스를 타고 올라왔고요. 집에 와서 먹은 버버리 샤떡 중에서는 붉은팥과 키피팥이 1, 2등으로 맛있었더랬죠. 미처 못다 보여드린 곳들은 쇼츠에서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안 바쁘면 일단 구독들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빠이!